고르면 손해보험, 키움의 봄, 봄맞이 이벤트.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스타벅스 라떼를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애널리스트 포트입니다. 오늘은 식음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상준 연구원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1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사실 풀리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절반 정도 반영됐다고 저기 그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유통이랑 음식료 두 개 업종 보고 있는데 음식료 업종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많이 안 나와서 저희가 숫자로 아직 확인한 부분은 없고 유통 업종은 이제 예상대로 백화점하고 면세점의 좀 실적 부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최근에 호텔 신라도 실적이 나왔고 현대백화점 신세계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어저께 이제 신세계가 이제 백화점 면세점을 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1분기 이제 기존점이 13% 정도 역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하락하면서 이익이 60% 이상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4월에는 근데 이제 조금 회복되는 기미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마이너스권입니다.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권이고 카테고리별로는 역시 이제 명품이 13% 정도 성장하면서 그래도 선방한 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아동이나 자파, 여성 패션 이런 것들은 20% 이상 역신장하면서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조금 한 가지 희망적으로 보는 거는 4월 기준점 성장률이 3월에 마이너스 28%보다는 회복되는 그런 그림으로 나왔다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실 것 같고 사람들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건가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4월 기준점 성장률은 마이너스 8%로 조금 이제 낙폭이 좀 줄었고요. 면세점은 매출이 거의 30% 정도 역신장을 했는데 이제 아까 테이블에서 보셨다시피 공황이 좀 많이 깨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따이공은 비즈니스 수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매출이 덜 영향을 받았고 공항은 주로 이제 여행객 위주의 수요이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타격을 받아서 40% 정도 신장했는데 사실 뭐 3월은 거의 공항에서는 매출이 저는 거의 안 나온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점에서는 그래도 좀 흑자가 났지만 공항점에서 매출이 워낙 많이 빠졌고 또 이 공항은 임대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좀 적자가 강하게 나온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통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도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들 좀 짜 나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회복을 가정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백화점은 회복 가시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상용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들 주로 백화점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이제 큰 영향이 없고 코로나19 이제 확진자 수 증가세도 어쨌든 좀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하순부터 굉장히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한때 증가하는 일별 증가자 숫자가 거의 1,000명까지 다다랐는데 이제는 조금 완화되고 있고 면세점도 정부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니 이쪽에서 좀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업황이 올라오는 것을 좀 피킹하자는 입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됐던 신세계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걱정은 이제 이태원발 감염 사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3월 16일부터 거의 이제 100명 언더로 내려오면서 확진자 수 증가세가 100명 언더로 내려오면서 최근에 거의 이제 발생을 안 하다가 대부분 해외 유입이었는데 최근에 이태원발 사태로 인해서 다시 확진자 수 증가세가 좀 올라갔거든요. 만약에 이제 2월 하순에서 저희 3월 초순에 봤던 그런 이제 폭발적인 증가세라면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시점이 조금 뒤로 밀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백화점 소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비를 하는 실질적인 구매자들이 고용이나 소득에 큰 타격이 없었기 때문에 매출은 이 외부 활동만 재개되면 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는 이제 아무래도 백화점 전체 그 산업 성장률을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점 성장률 측면에서 거의 2017년부터 계속해서
시장을 좀 아웃퍼폼을 해왔고, 그리고 그 카테고리별로 보면은 그 명품이 매출 성장을 주도합니다. 명품이. 그래서 1분기에도 아까 보셨지만 10% 이상 성장하고 있고, 3월에 일시적으로 저희는 이제 마이너스로 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4월, 5월에는 다시 플러스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명품은 이제 구매하는 층 자체가 사실 이번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뭐 저소득층 자영업자라든지, 알바 이번에 많이 해고를 당했는데, 임시 근로자가 많이 해고를 당했죠. 이런 분들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구매력이 있는 중고가의 포지셔닝 된 채널이 백화점이기 때문에, 저희는 외부 활동만 좀 재개되면 백화점 매출은 회복이 될 거고, 면세점은 아직까지는 좀 가시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뭐 재고 면세품 판매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 줬고, 공항 임대료도 좀 인하해 주고 있으니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면세점에서 하나 좀 누가 빠져나간다 그랬었는데 그 신세계 아니었던가요? 그 이제 점포 공항 입찰 관련된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입찰 관련된 입찰이 얘기니까. 이제 신세계가 T1 점포, T1 인천공항이 터미널이 두 개예요. 네. 이제 T1 터미널에 점포가 세 개 있는데, 하나를 이번에 이제 재입찰 대상이었는데가 이제 입찰 대상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사업자가 가져갔고요. 현대백화점이 가져갔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원래 적자였던 사실 점포여서 뭐 신세계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네거티브한 점포 세 개였는데 두 개가 된 거네. 두 개가 된 거죠. 네. 하긴 근데 공항은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즘에 해외 나간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공항이 지금 트래픽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가면 또 14일 격리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재고 면세품 그래서 규제 완화해 주는 게 좀 커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보통은 따이고들이 이제 그 출입국 과정에서 한국에서 14일 격리 당하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14일 그러니까. 격리 당하는데 그 리스크를 조금 덜 떠안고 이제 상품을 구매하고 바로 받을 수 있게끔 일단 해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곤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정부가 좀 풀어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출은 아마 5월부터는 5월 하순 정도부터는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공항에 있는 저기 그 저 면세점들은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제주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주도라는 게 사실은 이제 내국인이니까 예. 예, 이제 조금 아무래도 술 담배만 팔리겠네요. 임팩트가 없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면세점 매출의 거의 70%에서 75%는 중국인 따이공이기 때문에 그쪽 트래픽이 회복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신세계의 그 주가 수준은 어떻게 저기 그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뭐 밸류에이션은 뭐 주가가 뭐 한때 뭐 30만 원 넘어갔던 가였고 지금 20만 원 중반까지 내려오면서 많이 이제 부담이 좀 완화된 상태고요. 뭐 PER로 봐도 그렇고 PBR로 봐도 전반적으로 과거 이 회사가 봤던 밸류에이션 밴드를 보면은 거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PER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배 언더에서 거의 거래가 되고 있고 PBR이 이 회사의 하단이 한 0.5배에서 0.6배 사이인데 지금 그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백화점이 실제 이제 회복되는 시그널이 좀 나와주고 그다음에 면세점에서 조금 이제 매출이 개선될 수 있는 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역시 출입국 규제 완화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행스럽게도 한국하고 중국은 좀 예외적 조치를 하나 취했어요. 기업인에 한해서는 이제 격리 없이 이제 신속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신속 통로라는 거를 이제 신설을 해서 5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중국이 이번 그 사태를 겪으면서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좋은 편이었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이제 코로나19가 그나마 안정된 국가니까 국경을 개방할 때 조금 첫 번째 순위로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한국이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인바우드 들어오는 것도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면세점 쪽도 좀 출입국 이동 규제 완화되면은 매출 회복 가시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신세계가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네. 저기 그 식음료도 음식료 간단히 좀. 음식료는 사실 아직 실적이 잘 안 나왔고요. 저희가 1분기 프리뷰 때 한번 이제 정리를 자료를 통해서는 이제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음식료는 좀
수요에 큰 영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프라인 채널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좀 트래픽이 많이 줄어서 매출이 많이 감소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소비자들은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주거지 근접에 있는 그런 채널들을 이용하거나 혹은 이커머스를 이용해서 상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요의 영향이 크지 않았고요. 특히 일부 라면이나 과자 같은 경우는 수요가 오히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라면은 이제 밖에 안 나가니까 집에서 아무래도 사재기 하는 것도 있고 또 외식 대용으로 먹는 것도 있고요. 과자는 역시 이제 계약이 연기되면서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가정에서 소비가 많이 늘어서 지금 아마 관련 업체들 실적은 다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게 이제 하이트젤로였죠. 하이트젤로는 맥주는 사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네거티브한 이펙트인데 소주랑 맥주는 워낙 이제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더 타격을 많이 받아서 판촉비가 많이 줄어가지고 1분기 실적을 저희는 좀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아마도 1분기 때 실적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좀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는 역시 하이트젤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재기 수요나 이런 것들은 좀 정상화되면서 완화될 수 있는데 점유율이 바뀐 것은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바뀐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는 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 같아서 뭐 하이트젤로일 계속 업종에서 탑픽 종목으로 말씀 좀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실적 나오면 또 리뷰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